찾으셨습니까? 아유, 어서 들어오십시오. 사전 고지도 없이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일단 좀 앉으시죠. 대한은행 지점인력 통괄 책임자로서 노조 대표님들 만나서 직원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자 만나 뵙자고 했습니다. 그런 거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시지 그랬습니까? 솔직히 이해곤 부행장이 온 뒤로 임직원 10%나 감축됐는데 이제 와서 직원들을 위하는 저 가는 거 그거 위선 아닙니까? 아, 저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라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강행장님이. 구조조정 전문가 아닙니까? 뭐예요? 뭐요? 썩어빠진 은행 도려내고 수혈해서 응급수술 해놨으니 지금부터는 영양 공급하고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않겠습니까? 말장난 그만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금쪽같은 시간 쪼개서 나온 거니까. 예,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대한은행 직원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남성 사원들의 육아휴직 제도와 직장 어린이집 부족에 대한 직원들 불만이 가장 많더군요. 어린이집 부족한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입니까? 아, 새삼스럽게 무슨... 직원 노조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대한 건의는 없었습니까? 건의야 늘 있는데 그 많은 직원들 건의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급여를 올려주는 게 낫죠. 그 남성 사원들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노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름없죠. 이 남사원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바뀌어야죠, 사회가. 저는 지금 사회적인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은행 복지정책 해결책을 직원 대표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 없으십니까? 보자 하니까 정말 못 봐주겠네. 지금 우리 노조 무시하는 겁니까? 뭐예요? 우리 노조를 무시하니까 갑자기 아무 때나 이렇게 불러앉혀놓고 복지네 뭐네 입바른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맞아요. 진짜로 사원들의 복지정책 개선안 전시하셨으면 제대로 공론화시키시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실험할 시간을 가지셔야죠. 다짜고짜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노조 탄압하시는 겁니까 지금? 직원들을 위하는 저 가식 떨지 마시고 진짜로 대화가 필요하면 협상 대입을 만들고 제대로 대화 청해요. 가지. 에이.